내가 서둘러 입궐하시라는 명의입니다. 고민이 깊었소. 외국에 사신을 보내기로 했소. 전하, 참으로 현명하신 결정이시옵니다. 이 나라와 마음 백성의 홍복이옵니다, 전하. 전하, 사신을 보낸다 하여 정식으로 국교를 맺는 것은 아니다. 나라의 혼란을 대비하고 백성의 안돈을 위해 저 야만의 나라를 정탐하기 위한 방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.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, 전하. 전하, 신유성룡 이제야 마음 편히 물러날 수 있겠나이다. 앞으로도 부디 부국과 안민을 위한 성군으로 남으시옵소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라 가장 강력히 주장하니가 이 판이었거늘 결정이 나니 빠지겠다. 전하, 신은 마땅히 이번 세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. 그 책임, 통신사 일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주시오. 전하, 통신사 일은 조정 대신들 중에 그 적임자를 정하시오. 어허, 그 답답한 말씀만 하시는구려. 영상과 이판을 제하고 모두 통신사 파견에 반대하던 이들인데 과인이 어찌 그 소임을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이오. 전하,